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안팎인데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청이 전국 18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처리 실적을 평가했는데, 경남 창원 소방본부의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타워를 구경하던 한 50대 대만 관광객이 손을 떨다 쓰러집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상담 요원이 전화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알려줍니다. 덕분에 이 환자는 의식을 되찾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이처럼 4분 안에 조치가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신고 전화를 처음 받는 119 상황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 소방본부의 심정지 환자 처리 실적입니다. 119 상황실에서 최초 신고 전화를 받았을 때 심정지 상황임을 알아채는 인지율이 58%에 그쳤습니다. 소방청이 정한 목표 수치 70%에 못 미칠 뿐더러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꼴찌입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상담 요원에게 전화를 빨리 돌리거나 신속한 구급차 출동 지령 조치가 미흡했다는 뜻입니다. 신고자와 통화하면서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하는 전화지도 CPR율과 목격자 CPR 시행률 등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이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려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는 빠른 상황 인지를 위해 구급 자격을 보유한 상황 요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안내를 지도하고 있고, 창원소방본부 측은 올해 상반기에 항목별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진입니다.